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바람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희망 복주머니를 개봉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키우는 것이 그렇게 큰 짐이 안 되고 축복이 되고 또 행복하게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지 않으면서도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하, 김식 보려고 왔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 선민들이 잘 살게끔 협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요, 아이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우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게 서민, 그리고 중상층이 없다는 것.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